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도 라텍스 밴드를 이용해서 저희 운동을 해보실 거고 하체 쪽이랑 복근 운동을 조금 강화를 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라텍스 밴드를 쭉 펼쳐서 준비를 해주실 거고요. 우리 무릎을 먼저 접으셔서 이렇게 발 뒤꿈치를 쿡 꽂아볼 거예요. 저번 시간에도 배우긴 했는데 발목 강화 운동을 딱 한 번만 더 해보고 그리고 다음 걸 또 배워볼게요. 밴드를 쫙 잘 펴셔서 발바닥에 잘 대어주실 거고요. 가운데 쪽으로 밴드가 올 수 있으면 조금 더 좋거든요. 잘 맞추셔서 이렇게 만나주시면 돼요. 저희 여기서 무릎 옆쪽에서 내 밴드를 손으로 잡아주실 거고 내 다리는 골반 너비만큼 벌려주실 거고 손이 딸려나가지 않도록 어깨가 딸려나가지 않도록 어깨는 활짝 또 펴주실 거예요. 여기서 오른쪽 다리를 쭉 내려서 내 밴드랑 힘을 겨루듯이 밀어내고 가지고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를 한 번 더 복습해 볼게요. 자, 우리 발목이 또 튼튼하셔야지 넘어지지 않으니까 한 번 더 해볼 거예요. 자, 오른쪽 다리부터 갈 거예요. 쭉 밴드를 민다는 느낌으로 밴드랑 힘을 겨루고 가지고 오시고 다시 오른쪽 다리 밴드를 쭉 밀어서 발바닥이랑 바닥이랑 가까워진다는 느낌 가지고 오시고 다시 발바닥 밀어요. 가지고 오실 거예요. 자, 반대쪽 다리 우리 브레이크 밟는다고 생각하시면서 운전한다는 느낌으로 자, 발 뒤꿈치 쿡 찍고 자, 밴드를 저항해서 쭉 발바닥 밀고 가지고 오고 발바닥 매트에 가까이 가지고 오시고 한 번 더 쭉 밀고 가지고 오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셨으면 그대로 계시면 되고요. 이번엔 내 밴드를 조금 더 느슨하게 잡아볼 건데 무릎도 괜찮긴 한데 아직 많이 힘드신 분들은 허벅지에 잡으셔도 괜찮아요. 자, 일단 저는 무릎 쪽에서 먼저 잡으실 거고 허벅지도 여러분들은 조금 힘드신 분들은 허벅지 쪽을 잡아볼게요. 허벅지 쪽에서 손을 자, 천천히 다리를 쭉 무릎을 뻗어 주실 거고요. 이번에는 무릎을 뻗어서 쭉 다리를 펴내실 거고 그대로 우리 가슴이 쪼그라들지 않도록 가슴 한 번만 쭉 필 거예요. 자, 천천히 밴드에 기대듯이 내려오실 건데 내 척추 막대기가 절대로 꼬부정되어 있지 않도록 배에 힘을 주면서 그대로 버텨볼 거예요. 자, 지금 복근에 힘을 주고 복근 운동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밴드랑 저항해 가면서 밴드의 도움을 받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넘어지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저희 5초만 버텨볼게요. 하나, 둘, 어깨 들썩이지 않도록 어깨 끌어내리고 셋, 넷, 다섯, 다시 천천히 올라오실 거예요. 자, 배가 후들후들 거리시죠? 그러면은 근육을 잘 쓰고 있다는 거니까 잘하고 계신 거예요. 이번에는 발 뒤꿈치를 다시 찍어내시면서 무릎을 접어서 만나볼 거예요. 방금 너무 힘들었던 분들은 밴드를 더 멀리 잡아내셔도 괜찮고 괜찮으셨던 분들은 옆에서 무릎 옆에서 밴드를 이렇게 똑같이 잡아주실게요. 다시 한번 어깨 한번 풀어내시면서 어깨 활짝 열린 상태 유지하시고 자, 내 목은 이렇게 꺾이지 않도록 내 턱을 투턱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턱을 이렇게 뒤로 밀어서 그대로 유지를 시켜볼 거예요. 자, 다시 한 번만 도전해요. 배에 힘을 주실 거고 그대로 천천히 밴드를 잡아내시면서 버텨내셔 볼게요. 어깨에 힘 빼고 이번엔 10초 버텨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힘드신 분들은 쉬셔도 괜찮아요. 일곱, 호흡하시고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올라오셨어요. 지금 많이 복근에 자극이 되셨을 텐데 이번에는 우리 누워서 만나볼 거예요.
자, 밴드를 잡고 누워주셨으면 천천히 다리를 쭉 하고 올려주실 거예요. 자, 밴드를 잘 걸으신 상태에서 올려주시면 되고 손은 우리 종아리 옆에서 잡아주시면 되세요. 이대로 저희 햄스트링 한 번 더 밴드 도움 받으면서 늘려볼 거예요. 자, 우리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올리는 게 너무 힘들었을 텐데 밴드의 도움을 받으면 조금 더 당기시면서 몸쪽으로 잘 보낼 수 있거든요. 이거를 밴드 이용해서 조금 더 근육을 깊게 한번 늘려볼 거예요. 자, 내 상체랑 머리는 잠잘 때처럼 편안하게 누워 계실 거고요. 오직 내 다리, 이 뒷다리가 쭉 종아리부터 엉덩이까지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가볼 거예요. 자, 밴드 잘 잡아내시고요. 종아리보다 더 가깝게 잡으셔서 더 깊게 근육을 늘리셔도 괜찮아요. 저는 이쪽에서 먼저 잡고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준비가 되셨으면 같이 한번 가볼게요. 천천히 내 밴드를 가지고 내 몸 쪽으로 당긴다는 느낌으로 쭉쭉쭉쭉쭉쭉 가지고 오셔서 펴놓으실 거고 그 상태로 그대로 다리를 계속 내 몸 쪽으로 가지고 와볼게요. 자, 다시 한 번만 해봐요. 이거를 호흡을 하시면서 하실 건데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후 내뱉으면서 더 깊게 가지고 오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근육이 이완이 조금 더 잘 되면서 더 깊게 늘릴 수 있어요. 근육을 다시 한 번만 같이 가볼게요. 자,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후 내뱉으면서 다리 후 하고 가지고 오세요. 후 다시 조금 다리 풀렀다가 다시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후 하는 호흡에 내 발가락 끝이 다시 조금 다리 풀렀다가 다시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후 하는 호흡에 내 발가락 끝이 내 머리 쪽으로 온다는 느낌으로 그대로 더 깊게 가져와요. 다시 살짝 풀러냈다가 다시 가져올게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후 내쉬는 호흡에 더 깊게 가져와요. 자, 다시 한 번만, 딱 한 번만 더 가볼게요. 다시 가지고 오고 후 내쉬면서 더 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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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를 쭉 늘리고 여기서 3초만 버텨볼게요. 하나, 후, 둘, 후, 셋, 후. 이제 다리를 다시 한번 90도로 만들어 내실 거고요. 내 두 다리가 골반 너비만큼 벌려져 있을 텐데 이거를 살짝 가지고 오셔서 내 엄지발가락을 붙여서 발바닥을 붙여주실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붙여주셨으면 내 손은 종아리 옆에서 다시 밴드를 잡아주실 거고요. 자, 종아리 옆에서 밴드를 잘 잡아주셨으면은 다리를 내렸다가 올렸다가 하실 건데 이것도 역시 복근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 힘을 단단히 주실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허리가 다리가 내려갔을 때 허리가 이렇게 과도하게 뜨지 않도록 허리를 꿋꿋하게 바닥에 꾹 눌러내셔야 돼요. 허리가 자꾸 뜨려고 하면은 다리를 더 너무 내리지 말고 살짝만 내려서 허리부터 먼저 붙여내셔야지 허리도 안 다치고 복근 운동을 잘 하실 수 있어요. 자, 설명 더 세 번만 더 같이 가볼게요. 일단 다리를 쭉 내려주실 거고 허리가 바닥에 잘 붙어 있는지 확인을 하면서 내릴 거예요. 다시 그대로 가지고 오고 다시 허리 안 뜨게 붙여내시고 다시 그대로 가지고 오실 거예요. 복근에 힘이 많이 생기시면 이거를 더 많이 내리고 허리도 안 뜨게 하고 가지고 오실 수 있는데 아직 이것까진 힘드니까 75도만 내린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더 가능하신 분들은 조금만 더 내린다고 생각하시면서 허리만 안 뜨게 주의하실 거예요. 그대로 가지고 오고 자, 제 허리가 뜨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보시면서 본인 허리도 잘 딱 붙여내시면서 내 허리를 바닥에 딱 붙여내시고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볼 거예요. 저희 다섯 번 갔다가 다시 한번 쉬고 그리고 또 마무리로 다섯 번 가볼 거예요. 자, 준비되셨으면 천천히 내려볼 거예요. 허리가 뜨지 않게 내 손으로 밴드를 쭉 밀면서 가능한 만큼 다리를 내리고 내 머리는 과도하게 뜨지 않도록 턱 투턱 만들어내요. 그대로 가지고 오고 하나 다시 머리랑 턱 단단하게 붙여내고 허리 안 떠요. 늘려내고 가지고 오고 둘
밴드에 다리를 지탱한다는 느낌으로 도움을 받아서 복근 운동을 하실 거예요. 내리고 복근 힘주고 다시 가지고 오고 조금만 더 힘내요. 다시 내리고 다시 가지고 오시고 배에다가 힘을 많이 주셔야 돼요. 내리고 가지고 오시고 마지막 내리고 가지고 오실 거예요. 자, 너무 힘들었던 분들은 여기서 중단하시고요. 조금 더 가능하신 분들은 저랑 같이 다섯 번 하시고 마지막에선 3초만 버티는 것까지 해보셔서 우리 예쁜 복근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장운동도 한번 도와줘 볼게요. 자, 조금만 더 힘내면서 준비. 호흡 거르고 허리 단단하게 바닥 붙여내고 자, 내려갈게요. 천천히 다리 내리고 그대로 가지고 오고 후 다시 내리고 가지고 오고 후 자, 조금 더 힘내고 내리고 가지고 오시고 후 두 번만 더 내리고 가지고 오시고 마지막 자, 버틸게요. 천천히 내려서 3초 하나 둘, 셋, 그대로 가지고 오실 거예요. 자, 다리 천천히 무릎 구부려서 내 몸 쪽으로 가져오시고 밴드 다 풀러낼 거예요. 자, 내 깍지 껴서 종아리를 쭉 잡으셔서 바람 빼기 자세예요. 이 운동을, 이 동작을 쭉 한번 해보시면서 내 장도 조금 더 편안하게 하시고 허리도 편안하게 한번 해볼게요. 저희 여기서 5초만 눈을 감고 천천히 호흡을 걸러볼게요. 허리를 동그랗게 만다고 생각하시고 내 몸을 바람을 후 하고 빼보세요. 좀 크게 들이마시고 네, 깍지 낀 손은 오른쪽에 두시고요. 왼쪽은 쭉 뻗어내서 오른쪽을 몸 쪽으로 당겼다가 몸을 한 번 더 풀고 다시 오른쪽 쭉 내보내고 이번에는 왼쪽을 가지고 오면서 깍지를 껴서 한 번 더 풀어내고 다시 다리 풀고 우리 인사로 마무리 갈 건데 여러분들은 천천히 누워 계셔도 괜찮고 저는 앉아서 인사로 마무리 갈게요. 이번 시간에도 밴드를 이용해서 운동을 같이 해보셨고요. 복근 운동이랑 하체 늘리는 동작이기 때문에 또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점차 발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저는 같이 뿌듯하니까 또 열심히 같이 따라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도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